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울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종목들을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어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테마들이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볼 텐데요. 일단은 급등락하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급등락 새끼 먼저 공개합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컴텍이 오늘 10%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금과 바로 또 테마가 연결되어 있는 엘컴텍이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FNF홀딩스도 최근에 좋습니다. 새해 들어서 연일 상승세 보이더니 오늘도 8%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반면에 덴티움은 4분기 실적이 좀 실망스러울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나오면서 오늘 6%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 공개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자세히 보고 계세요? 우선 덴티움을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우선 오늘 좀 급락을 하고 있죠. 뭐 네. 말씀하신 4분기 실적도 그렇고 약간의 뭐 중국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물론 이제 그 4분기 실적이 이제 중국 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그 우려감이 좀 있으면서 주가가 낙폭은 크지만 근데 어떤 덴티움 안에서의 이제 문제라기보다도 전체적인 어떤 중국 쪽에서의 그런 코로나 영향 그리고 이 코로나 영향이라고 한다면은 뭐 유동 인구가 감소하고 또 이제 치과 병원에 대한 영업일 감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문제는 어떤 덴티움만의 그런 그 리스크가 아니라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임플란트 기업들한테의 그런 악재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모두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독 오늘 덴티움 쪽으로의 약간의 순 매도가 물론 이제 4분기 실적 추정치가 좀 낮게 나와주면서 과도하게 좀 매도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가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좀 이 정도 가격에서는 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뭐 VBP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덴티움의 임플란트 뭐 ASP 가격이 공시된 가격보다도 생각보다 20% 안에서 할인으로 끝났거든요. 뭐 대부분 이 어떤 충격으로 봤을 때도 예상했던 그 일반 그 전에 가격보다 30% 이상이 가야 어떤 마진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좀 있을 텐데 20% 안에서 끝나고 또 임플란트에 대한 오히려 가격 떨어졌을 때 이 선호도에 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P가 떨어지더라도 Q가 올라갈 가면은 이 마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만회를 하고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 덴티움의 오늘 하락을 덴티움의 개인적인 부분을 본다는 것보다도 이 전체적으로의 그런 글로벌 임플란트 업체들한테 리스크라고 봤을 때는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1분기부터 2분기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에서의 임플란트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우상이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덴티움 자체적으로도 특별한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뭐 300억 이상 꾸준하게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너무 좀 과도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 들어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너무 주가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예상을 평가를 해주셨고 그러면 덴티움을 지금 좀 조정받을 때 사도 괜찮겠다라고 하셨는데 가격 전략까지 한번 체크해볼까요, 그러면? 우선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이 12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9만 1,700원 가격인 저는 충분히 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12만 원 같은 경우에도 이 글로벌 임플란트 기업들의 어떤 평균 PER의 30% 할인된 가격을 올해 EPS에 추정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네네. 이 12만 원 가격도 절대 높다라고 좀 생각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1차적으로 매수하고 목표 주가를 10만 원 말씀을 드리지만 10만 원 돌파했을 때 매도가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0만 원 일단 목표가 잡고 거기에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향 목표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 오늘 낙폭이 너무 과대하다라는 평가 첫 번째 해주셨고요. 급등락 한 끼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 보겠습니다. 수급 두 끼 바로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세계 이번에는 수급 두께입니다. 원익 QNC가 오늘 7% 넘게 강한 상승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동시에 담아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모두 투어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담고 있습니다. 4% 가까이 상승세. 에브리봇은 기관이 최근에 계속 매수하고 있네요. 8거래일째 매수하면서 오늘도 2.6%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도 세 개를 저희가 골라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시나요? 우선은 모두터나 웨브리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리오프닝 그리고 로봇 여러 가지 그 테마라기보다도 어떤 이슈적인 모멘텀의 주가가 좀 급등을 하기 때문에 네. 오늘 원익 QNC를 주가가 좀 반등을 했을 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네. 오늘 그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그쵸. 예, 좀 기분도 저도 오늘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제 이 그동안에 이 반도체 소부장주 SK하이닉스도 오늘 잘 가고 하지만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로 그쵸. 이제 반도체 이 그 소부장. 소부장. 너무 안 갔죠, 근데.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본다고 해도 여러 가지 뭐 이슈, 뭐 좋은 어떤 모멘텀도 있겠지만 이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한번 종목들도 골라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이 쿼츠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은 열 전두리나 높게 하는 이제 식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깎아내리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를 만드는 게 원익 QNC인데 이 소부장주 기업들 중에서도 연간 영업이익을 보면 연간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을 보더라도 우상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반도체 소부장주 기업들이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네. 이 원익 QNC 같은 경우에 이 2020년에 영업이익 412억 그리고 재작년 868억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이로 간다고 한다면은 지금 1,300억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올라가고 주가는 조정을 받았을 때 어떤 종목 고르느냐 했을 때는 이 원익 QNC가 적당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역시 뭐 삼성전자랑 뭐 TSMC 쪽에서의 어떤 그 전망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증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함이 없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소부장에 대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든든한 고객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런 실적 우상향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이 소부장 기업들한테는 잇따라 판단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을 골라야겠죠.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원익 QNC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TSMC 쪽에서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약 4%에 불과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그동안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 고객과 이 TSMC와의 그런 관계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시장 그 매출에 대한 점유율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생산 능력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2,500 원래 작년 그 전까지 2,300억 수준의 이 생산 능력했다면 지금은 2,500억 그리고 내년 3,000억까지도 생산 능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익 QNC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원익 QNC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오늘 좀 올라가고 있을 때 좀 담아볼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 볼까요? 우선 전 1차전 36,000원이 지금 증권사에서 평균적으로 내리는 부분인데 네. 올해 EPS의 10배. 그러니까 10배라는 부분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반도체 이런 소부장 기업들한테 10배 주는 거는 높진 않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6,000원 정도로 제시하는 거 본다고 한다면 오늘 거래량과 함께 주가 올라왔을 때도 충분히 매수 관점을 대응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덴트윤과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주가를 28,000원 말씀드릴 텐데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매수 관점 대응해도 괜찮고 손절가는 23,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QNC도 저가에 좀 담아보자라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 전략 지금 밑에 저희가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도 확인해 볼 텐데요. 요즘 관심 있는, 오늘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테마 세 가지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입니다.
자, 반도체 섹터, 반도체 테마가 오늘 역시 가장 강합니다. 6% 넘게 상승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소부장까지 한꺼번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건설 테마는 오늘 역시 좋은 흐름 나타내면서 오랜만에 상승세 4%대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최근에 좋았던 웹툰 관련 테마는 조금 쉬어갑니다. 오늘 2%대 하락세입니다. 자, 관심이 가는 테마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건설업종. 네, 건설도 오랜만에 올라갑니다. 우선 뭐 건설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그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이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또 어려운 그 섹터가 바로 이제 건설업종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통화에 대한 뭐 긴축 속도는 약간 좀 덜해지긴 했지만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 상반기도 아니면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건설업종을 올해 당장 실적으로만 봤을 때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 네네. 근데 이 안에서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일반적인 이제 건설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EPC, 시공, 그리고 설계, 그리고 건설까지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일반 건설 업체들의 이런 그 매크로 지표에 의한 리스크 부분은 그나마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체질의 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떻게 보면 입찰을 통한 수주가 좀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뭐 입찰 수주도 그렇지만은 이 어떤 발주 1대1로 가서 하는 영업에 대한 방식 부분으로도 많이 좀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어떤 체질에 대한 어떤 수주에 대한 체질 부분은 많이 좀 개선이 좀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다른 말씀드렸듯이 다른 그 건설업체 대비해서 업황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실적이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어떤 매크로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어떤 수주나 이런 실적 부분을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그 올해 연초에 때 수주했었던 이 러시아 쪽 그리고 말레이시아 쪽에서의 수주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이런 부분이 상반기 때 잘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너무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업종 안에서 종목들을 골라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1차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고. 네. 지금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매수보다도 이 종목 중에 그 업종 안에서도 종목을 항상 한 종목을 머릿속에 유념을 해야 되는 시기는 분명히 온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삼성 엔진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건설주 중에서도 뭐 기존 건설주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삼성 엔지니어링을 봐야 된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이 가격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있고요. 지금 증권사도 그렇지만 삼성 엔진의 목표 주가는 아무리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3만 원 이상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현재는 과대낙폭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가격 매수 괜찮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만 5천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만 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오늘 함께 종목들 선별을 해봤습니다. 자, 이성웅 차장과 함께 종목들 잘 골라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전략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차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